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에서 실력님을 매시는 운영공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조호띠 어떻게 24살 소띠 이제 삼재잖아. 묵는 삼재라 그러지. 그건 뭐냐면 소가 집안에서 들이눕는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 애기들은 그냥 조금 직장의 이동이 아마 우리 24살 우리 애기들은 조금 마음이 되게 많이 처질 거야. 그리고 되게 예민해질 거야. 그리고 직장 안에서 괜히 구설귀설이 나와. 어? 그러니까 어떻게 회사를 다닌다 못 다닌다 내가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변동이 일어나겠지. 마음의 변동. 어? 그러면서 연애에서도 남자친구를 만나고 누군가를 만났는데 주위 사람네들을 만났는데 그냥 다 짜증이 나 신장질이 나. 어? 그래서 조금은 우리 정축생 우리 소띠들은 직장 안에서도 조금 구설기설 그래서 회사를 관둔 일이 있겠다. 그 다음에 연애에서도 조금 다툼이 왜냐면은 짜증이 나거든. 신경질이 나거든. 내 남자친구 여자한테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막 예민해지니까 말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조금 다툼이 있겠다. 그러다 보면 이별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3살 용띠. 이분들도 이제 조금은 재물 손실. 우리가 손끝에 실물홍수라 그러거든. 그래서 조금 투자를 하거나 누구한테 돈을 구워주거나 이랬을 때는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그 몇 개 금기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투자. 응? 그 다음에 돈관계. 마음이 약해. 착하기는 얼마나 착하겠니? 그러다 보면은 괜히 힘들다 뭐한다 그러다 보면 솔직히 우리가 그런다. 안 좋은 해에는 내가 눈에 콩깍지가 씌운다 그러잖아. 여태까지 안 하던 행동을 해. 특히 여태까지 나는 그냥 통장이 내 재산이야 막 이러면서 계속 꽁꽁꽁 묶어놨던 거를 어느 순간에 눈앞에 콩깍지가 이렇게 휙 씌운다고 표현을 하잖아. 그러면은 휙 빌려줘. 그러면 못 받아. 그러면 어떡해. 인간관계도 끊어져. 내 마음에 상처도 입어. 돈은 돈대로 날려. 다 없어지거든.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재물 손실이다. 투자를 하거나 돈관계를 하거나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 46살 토끼띠 을묘생. 이분 애들은 이제 사람 내가 잘못을 안 해도 내가 잘못을 한 게 없어. 근데 이상하게 구설이 따라. 어? 구설이 따르고 관제가 따르고 하는 사업에서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구설이 나거나 관제가 들 거야. 관제라는 게 크게 막 이게 아니고 우리가 경찰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어도 그건 관제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괜히 그런 게 반복된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다른 사람네들이야. 그러니까 나도 괜히 엮인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엮였어요. 막 그러거든 손님들 오면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괜히 구설이 나거나 시끄러운 소리가 나거나 관제가 들 수 있겠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병호생들 말띠 이제 이분들은 쉬운 다섯이야. 근데 이분 애들은 조금 큰 돈이 나갈 일이 있어. 내가 조금 써야 될 일이 아니고 조금 자식들 때문에 조금 큰 돈이 나갈 일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 뭐 우리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이든 뭐 결혼해도 뭐 뭐를 해줘야 되고 아니면 사고를 쳐도 뭐를 해줘야 되고 부모라는 게 그렇잖아. 내 새끼니까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돈이 조금 센다. 라고 표현하고 한 가지 조금 여자분들은 화병이다. 화병.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그냥 신으로 얘기할 때는 뭐, 언니, 뭐, 이렇게, 언니 화병 났어. 막 우라통이 터져. 막 이러는데, 갱년기에 우리가 55이면 갱년기에 조금 접어들잖아요. 근데 그게 좀 운이 안 좋으면서 더 심해지는 거야. 여자들의 갱년기 증상 알아? 심해. 남편들이 아주 죽을 것 같대. 근데 그런 막 그런 짜증, 속에서 우라통 터지는 거막 이런 것 때문에 좀 합병이 날 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언니들은 조금 그럴 때는 조금 물을 건너갔다 오면 좋아. 그러니까 여행을 좀 갔다 오고, 물을 건너가.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가끔 너무 운이 안 좋아서 처지고 막 예민하시고 막 이런 분들한테는 여행 갔다 와. 내 이러거든. 물 한번 건너자. 그나마 마음이 조금 가라앉을 거야. 물 한번 건너갔다 오자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언니들은 조금 여행을, 너무 어려운 사람은 못 가겠지만 그래도 내가 최고야. 나를 사랑해야 내 자식도 있고 내 남편도 있는 거거든. 안 좋은 띠 말할 때 조금 마음 아파. 사람 애들이 다 좋을 수는 없고 다안 좋을 수는 없는데, 이거는 그냥 통계학적으로 내는 거예요. 사람이 생년월일이 다르고 태어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라는 건 아니야. 그 대신에 그해 조금 운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니 그냥 이런 건 조심해라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은 좀 막아야 돼. 왜냐면 우리가 정월달에 액맥이라는 거를 하거든. 액맥이는 뭐냐면 1년에 들어오는 그 나쁜 애군들을 막아주는 거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각기 다 선생님들마다 정월달에는 정월 열날 가서 액맥이를 다 하셔. 신도부를 위해서. 나도 하겠지? 뭔가가 처지는 것 같다. 몸수가 괜히 처지는 것 같다. 사람네들에 의해서 구설이 계속 들어온다. 뭔가가 자기가 알아. 느낌이라는 거를. 그러면 정월달에 액맥이로 꼭 1년 이 도액을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막고 나 갑시다.